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첫눈이 내린다. 안녕하세요. 산타클로스처럼 반가운 LX공사 소식을 전하러 온 뽑아윤입니다. 저와 함께 LX공사의 소식을 알아보고 12월의 탑1을 뽑아보시죠. 첫 번째는 제21대 엄영소 사장님 취임식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역임한 후 LX공사의 제21대 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엄영소 사장님은 지난 11월 13일 전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영소 사장님은 신임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며 LX공사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사에 따르면 LX공사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국민신뢰 국토 정보 서비스 제공, 현장 중심 소통에 역점을 두고 발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할 LX공사의 미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2023 스마트 국토 엑스포 성묘 소식입니다. LX공사가 주관한 지난 11월 초에 열린 2023 스마트 국토 엑스포가 13,000여 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관람객들을 참여하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해외 20개 국가 80여 개의 컨퍼런스와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간 정보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LX공사는 한국형 주소체계를 세계 각국에 처음으로 알리는 자리인 2023 세계 주소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디지털 시대의 주소 정보가 핵심 데이터로서 부각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니소움 교수, 오순영 상무, 하정우 소장, 조혜연 9단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 지적인 사람들의 저 뽑아윤이 MC로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는데요. 스마트 국토 엑스포를 직접 즐기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 LXTV가 서포터즈와 함께 국토 엑스포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스마트 국토 엑스포는 내년에도 쭉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는 LX, LG MOU 체결 소식입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에서 LG가 29년 만에 우승한 기쁜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번 2023 스마트 국토 엑스포 현장에서 LX공사와 LG전자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상업용 로봇 서비스를 시작한 LG전자는 방영 로봇, 가이드봇, 서빙 로봇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배송 로봇 연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배송 로봇이 내 집 문 앞까지 무사히 찾아오려면 꼭 필요한 기술이 바로 공간정보 기술인데요. 이에 LX공사는 MOU 체결을 통해 공간정보 데이터 표준과 기술을 LG전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며 상호 소통하는 미래 세상을 만들어갈 LX공사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LX공사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박수! 근데 가명정보? 그게 뭐죠? 이럴 때는 누가 필요하죠? 1타 윤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타 윤입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으면서 활용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선 가명 처리가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가명정보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을 국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결합전문기관으로 LX공사가 지정이 된 것이죠. LX공사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는지 다들 아시겠죠? 그럼 다시 뽑아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뽑아윤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LX 탑1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2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최고의 뉴스는 바로 제21대 엄영소 사장님 취임식입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LX를 위해서 많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탑1, 다음 이 시간도 저와 함께 랭킹을 뽑아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지?